네, 지금부터 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한 3월 9일 정례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관련해서는 저희가 마스크를 어떤 경우에 꼭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그 홍보를 드렸습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은 당연히 의료인은 좀 논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우선순위는 첫 번째는 이제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남에게 이걸 전파시켜 주는 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시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하실 때는 남에게 전파시켜 주는 차단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쓰시는 거를 권고를 계속 드렸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노약자분들이 의료기관에 가실 때는 노출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마스크 착용을 저희가 권고를 계속 드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기침, 비말로 인한 전파를 차단하는 거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 기침 예절 말씀드렸던 오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실 때 막아주는 것도 이제 남에게 대한 전파를 차단하는 그런 예방 수칙으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마스크의 재활용이나 아니면은 면 마스크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어느 정도 뭐 실험이나 테스트나 이런 걸 조금 거친 걸 가지고 재사용 방법이 되거나 아니면 안전하게 쓰는 방법 그리고 면 마스크를 써도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방역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비말로 인한 그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마스크를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2m 거리 두기를 저희가 얘기 드리는 것도 결국은 비말이 튀어서 그게 나에게 바로 직접적으로 오는 것들을 좀 차단하는 그런 방법으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계속 강조드렸던 거는 혹시나 호흡기 증상이 있으시거나 몸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신 분은 집에서 좀 머무르면서 출근이나 학교를 가시지 않고 집에서 머무르면서 집에서의 어떤 요양이나 관찰을 하도록 권고를 드리는 이유가 아프신 분이 가급적이면 이제 사회적인 노출을 또는 직장이나 학교 내에서 노출을 줄이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거또 아프신 분들은 가급적 집에서 특히 전염력이 높은 초기 시기에는 조금 집에서 요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거 이런 게 전반적인 사회에서의 그 노출을 좀 줄이는 그런 노력으로 권고를 드렸던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